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구마입니다. 하이. 네, 저는 좋은 아침을 보내고 있고요. 어제 먹다 남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크, 좋네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집 청소를 하고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로에 위치한 스시 논데를 가는데요. 거기는 스시 오마카세인데 가격이 49,000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또 좋은 곳에 초대를 받게 돼서 방문하려고 해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가 되게 수강신청이라고 해서 수강신청만큼이나 이야기 엄청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데 정말 너무너무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논데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 밤빵.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사랑스러워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여러분. 저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 불안한 게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밤빵아, 너가 대신 먹어줄래? 무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가는 길에 처음으로 버스를 탔거든요. 제가 원래 지하철만 타는데 근데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진짜 토할 뻔했습니다. 완전 고생했어요. 논데 주소는 하이뷰티아트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저는 이렇게 골목을 따라가다 논데를 만났습니다. 논데의 가격은 바로 5만원도 안 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5만원 이하의 스시 오마카세라니 저 정말 감동했고요. 과연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그 대신 여기 두 명이서 가면은 주류 한 병을 꼭 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네 명이서 갔는데 그래서 두 병을 시켰고요. 요 사케는 미탄산감이 있는 사케에다가 달달한 편이고요. 씁쓸한 맛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맑은 감의 사케이고요. 요거 개인적으로 데이트할 때 추천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논데가 5만원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가격 대비 퀄리티랑 맛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구성이 나와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성뿐만 아니라 맛도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복도 나오고요. 전복도 야들야들하니 좋았고요. 게우 소스도 정말 달달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거기에다가 관자랑 우니까지 주는 거 있죠? 근데 캐나다산 우니라서 약간 쌉쌀한 맛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걸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한 전갱이를 이렇게 내어주는데요. 춘권으로 이렇게 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소를 올려줘요. 그래서 굉장히 상큼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이모노에는 이렇게 구운 주먹밥을 넣어주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별미예요. 뭐야 되게 맛있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물도 짭짤하니 사케와 어울렸습니다. 여기 시그니처인데요. 맨날 모양을 바꿔주는데 오늘은 꼰대가르송이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바로 스시를 시작했습니다. 스시는 네타 상태가 역시 5만원이라 그런지 엄청 좋지는 않아요. 약간 조금 건조한 네타도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축축해서 숙성이 잘 안 된 네타도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5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저는 감안하고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5만원이라는 가격 대비 다양한 구성이 나와서 되게 좋았습니다.
먹다 보니 술을 거의 마셔서 사케한병을 더 시켰습니다. 이소지만 사케는 탄산감도 있는데 아까보단 조금 더 씁쓸한 맛이 있는 그런 사케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향이 강해서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방어가 나왔는데요. 방어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기름도 잘 흘렀고요. 그리고 여기 그 네타를 굉장히 두껍게 주거든요. 그래서 한 입에 왕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단새우랑 우니가 나왔는데요. 단새우 달달했고 우니는 아까 캐나다산이라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격 대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북어 정소튀김이 나왔는데요. 와, 저 북어 정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요거 이렇게 싹싹싹 밥 김에 싸가지고 밥에 싹 비벼 먹으니까 진짜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자바리가, 제가 자바리 좋아하거든요. 자바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질겼어요. 진짜 질겅질겅 껌을 씹는 것처럼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웠지만 전갱이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기분이 바로바로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야 5만원인데 뭐 자바리가 껌처럼 질기다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쯤은. 그 다음에는 삼치가 나왔는데요. 삼치가 약간 조금 건조했습니다. 삼치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맛있게 냠냠냠 먹었습니다. 저는 비리지만 않으면 다 먹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가 좋았던 게 비린 게 많지 않았어요. 요 참치 유부는 비렸거든요. 유일하게 요것만 비렸고 나머지 메뉴 중에서 비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바다장어입니다. 소스 정말 달달하니 좋았고요. 바다장어도 너무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정말 5만원의 행복이에요. 여기 진짜 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꾸도 줍니다. 교꾸는 약간 카스테라 뽀잉뽀잉한 그런 교꾸의 맛이었고요. 저는 배불러서 조금 먹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 후라이 막기가 이곳의 시그니처인데요. 이렇게 막기를 만들어서 튀겨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니까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도 셰프님이 주시니까 억지로 몇 입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제일 남는 거는 바로 청국장 솥밥인데요. 그 위에는 삼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식감도 좋고 청국장의 향도 너무 좋아요. 원래는 물에 밥까지 말아먹어야 되는데 전 너무 배가 불러서 밥만 먹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시그니처는 바로 청국장 솥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디저트는 흑임자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달달하고 맛있는 흑임자 아이스크림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논데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 자리에서는 너무 배불러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먹기 힘들어서 와, 5만원에 진짜 이 정도 양과 이 정도 다양한 구성?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거기가 단점이 있어요. 예약 시스템이 좀 가기 힘든 예약 시스템이에요. 저는 아는 지인을 따라가는 건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을 하거든요. 거의 무슨 회원제 느낌으로 거의 가는 사람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가끔 논데 캐치 테이블에서 보다가 가끔 진짜 자리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한번 혼자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뭔가 스시가 맛있어서 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가격에 다양한 구성을 먹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냥 스시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는 않은데 한 49,000원 되고 다양한 구성의 술안주를 먹을 수 있고 오마카세 느낌 내면서 뭐 술 한잔 하기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면 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셰프님이 진짜 친절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절하신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친절하신 게 중요하다? 친절한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만약에 너무 불친절하면 두 번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오타쿠다 보니까 노래도 중요한데 노래 리스트가 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와, 진짜 일본 노래들. 그래가지고 막 셰프님이랑 노래 뭐예요? 하니까 알고 보니까 셰프님이 직접 하나하나 담은 그런 리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셰프님과 나의 취향이 잘 맞았다. 셰프님과 나의 취향이 잘 맞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아, 지금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올 걸 이런 후회를 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밤빵이도 인사해! 안녕!